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자브라 엘리트 3 TWS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엘리트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부가 기능을 뺀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와 관련한 여러 기능도 빠져 있는데요. 과연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지하철 소리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로 바람을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전지향성 마이크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서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엘리트 7 프로에 탑재한 VPU 센서도 없어서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는 어지간한 TWS라면 비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테스트한 환경보다 조용한 일상 속에서 통화용으로 활용하기엔 적합한 성능입니다. 다만 주변 소음에 대한 더 강한 억제력을 원한다면 엘리트 7 프로를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한쪽에서만 불어온다면 통화가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가격을 고려한다면 쓸만한 마이크 성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